천지 팔양 신주경 불설 하사대 선남자야 여등제청하라 당이 여설 하리라 부천양 지음하며 월음 일양하며 수음 화양하며 남양 여음이니 천지 기합하여 일체 초목이 생은하고 1월이 교운하여 48절이 맹은하고 수와 상승하여 일체 만물이 수건하고 남녀 윤회하여 자손이 흥은하나니 계시 천지 상도요 자연지리며 세제 지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며 해는 양이요 달은 음이라. 불은 양이요 물은 음이며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니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서 온갖 초목이 나고 해와 달이 서로 옮김으로 사시와 팔절이 맹백히 생기게 되고 불과 물이 서로 순수하여서 온갖 만물이 자라고 남자와 여자가 화합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니 모두가 하늘과 땅의 상도라 자연에 이치며 세속의 법인 것이니라. 선남자야 우위는 무지하여 신기사사하며 복문만길하여 입을 수선하고 조종종 악업이라가 명종지후에 부덕인신자는 여지갑상토하고 타어지옥하여 작악이 축생자는 여대지토니라. 선남자야 부덕인신하여 정신수선자는 여지갑상토하고 신사조악업자는 여대지토니라. 선남자야 욕결혼친인데 망문소아상극과 포태상압과 연명부동하고 육안농명서하여 적지복덕다소하여 이위 근속하고 호영지일에 적독 착용 삼편하여 이 성례하면 찬에 선선 상잉하고 명명 상속하여 문고 인기하며 자손 흥성하며 총명이지하고 다재다해하며 효경 상승하고 심대길리하여 이부 중요하며 복덕 구족하고 개성불도 하리라. 선남자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사도하는 사람을 믿고 점치고 길하기를 바라고 선한 일을 닦지 않고 여러가지 악한 짓만 하다가 죽은 후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마치 손톱 끝에 흙과 같고 지옥에 떨어져서 아기가 되거나 축생으로 생겨나는 이는 마치 큰 땅덩이의 흙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도 바른 일을 믿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손톱 끝에 흙과 같으나 나쁜 돌을 믿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큰 땅덩이의 흙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수화가 상극이 된다고 하거나 포와 태가 서로 눌리운다거나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따지지 말고 다만 농명서를 보면
복덕이 많고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니 그것으로 근속을 삼고 친령하는 날에 이 경을 세 번 읽고 성례를 하면 좋은 일만이 항상 지속되고 광명이 서로 모여서 가문은 높아지고 사람은 귀히 되며 자손은 흥성하되 총명하고 지혜롭고 재주 있고 솜씨 좋고 효도하고 공경 잘하며 대대로 이어가면서 크게 길하고 이로울 것이요 명이 짧아서 요절하는 일이 없고 복덕이 풍성하고 모두 불도를 이루리라. 시에 유팔보살이 성굴 위신하여 덕대 총지하며 상처 인간하여 화강 동진하고 파사 입증하며 도사 생처 파례하되 이불자이 하니 김행왈 발타라 보살 누진하며 나린갈 보살 누진하며 교목도 보살 누진하며 나라달 보살 누진하며 수미심 보살 누진하며 인저달 보살 누진하며 화룬조 보살 누진하며 무연관 보살 누진하니라. 그때에 여덟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을 받아서 대총지를 얻고도 항상 인간 세상에 머무르면서 밝은 광명을 쌓아서 감추고 티끌 세상과 함께 하면서 사도를 파하고 정도를 세우며 사생을 제도하고 항상 해탈에 있으면서도 남들과 달리하지 아니하니 그 이름은 발타라 보살 누진화, 나린갈 보살 누진화, 교목도 보살 누진화, 나라달 보살 누진화, 수미심 보살 누진화, 인저달 보살 누진화, 화륜조 보살 누진화, 무연관 보살 누진화 등 여덟 보살이 함께 부처님께 여쭈되 시의 팔보살이 900불은 하사되 세존아 아등이 어제 불소에 수득 달아니 신주 하시오니 이금 설지하여 옹호 수지독송 천지 팔량경자하여 영무 공포케하고 사일체 불선지물로 부득 침손독경법사케 하리니다. 즉 어불전에 이설주왈 악언이 니거니 아비라 말레 만다레.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받은 다라니 주문을 지금 말해서 천지팔량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을 옹호해서 영원토록 두려움이 없게 하고 또 온갖 나쁜 것들로 하여금 이 경을 읽는 법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나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외웠다. 아그니 니그니 아비라 말레 만다레. 세존아, 야규 불선자가 용내 뇌법사라도 문화 설차주 하면 두파 작칠분하여 여아리 수지이니이다. 이시에 무변신 보살이 적종좌기하여 전백불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운하명이 천지팔량경이니까 유언 세존은 위제 청중하여 해설기하사 영덕각오하여 속달신본하고 입불지견하여 영단의핵해하소서.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나쁜 사람이 법사에게 와서 귀찮게 하려고 하면
나의 이 주문을 듣고는 머리가 일곱 쪽으로 깨어져서 아리나무가지 같이 되게 하리이다. 그때에 무변신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여쭙되, 세존이시여 지하여 천지팔량경이라 하옵니까?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그 뜻을 말씀하셔서 모든 청중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서 빨리 마음의 근본을 통달하고 부처님의 직견에 들어가서 의심을 끊게 하소서. 불은 하사대, 선제 선제라. 선남자야 여등은 제청하라. 오금여 하여 분별해설 천지팔량 지경하리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좋다 좋다 선남자야,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천지팔량경의 뜻을 분별해서 설명하리라. 하늘 천자의 천자는 양야요, 지자는 음야며, 팔자는 분별야요, 양자는 명해야니, 명해대성무의지리하여 요능분별팔식인연이 공무소득이니라. 우운팔식은 위경하고 양명은 위위니 경이 상투하여 이성경교라. 고로 명팔양경이니라. 팔자는 시팔식이니 육건이 시육식이요, 함장식과 아래야식이 시명팔식이니라. 명료 분별 팔식 근원이 공무 소유하면 적지 양안은 시 광명천이니, 광명천 중에 적현 일월 광명 세존이요, 양인은 시성 시 성문천이니, 성문천 중에 적현 무량성열에며, 양비는 시불향천이니, 불향천 중에 적현 향정열에며, 구설은 시법미천이니, 법미천 중에 적현 법피열에며, 신은 시 노사나천이니, 노사나천 중에 적현 성취 노사나불과 노사나 경상불과 노사나 강명불이며, 의는 시무 시무분별천이니, 무분별천 중에 적현 부동열의 대광명불이며, 심은 시법계천이니, 법계천 중에 적현 공황열에며, 함장식천의 연출 아나함경과 대반열반경이며, 아래야 식천의 연출 대지도롱경과 육아론경이니라. 선남자야, 불적 시법이요 법적 시불이니, 합의 일상하여 적현 대통지성열에니라. 하늘 천자의 천은 양이고 땅지자의 지는 음이며, 여덟 팔의 팔은 분별이고
양은 분명히 안다는 뜻이니 대성에 하염없는 이치를 분명히 알아서 팔식 인연이 공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잘 분별하는 것이니라. 또한 팔식은 날이 되고 양명은 씨가 돼서 날과 씨가 서로 어울려서 경전을 이룬 까닭에 팔양경이라 하느니라. 팔은 팔식이므로 여섯 근으로 된 여섯 육식과 함장식과 칠식과 아래야식을 팔식이라 하거늘 팔식의 근원을 분명히 분별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것이다. 그런즉 알기를 두 눈은 광명천이니 광명천 가운데는 1월 광명세존을 나타내고 두 귀는 성문천이니 성문천 가운데는 무량 성열애를 나타내고 두 코는 불향천이니 불향천 가운데에는 향적 열애를 나타내고 입의 혀는 법미천이니 법미천 가운데는 법피 열애를 나타내고 몸은 노사나천이니 노사나천 가운데는 성취노사나불과 노사나경사불과 노사나광명불을 나타내고 뜻은 무분별천이니 무분별천 가운데는 부동열의 대광명불을 나타내고 마음은 법계천이니 법계천 가운데는 공황열애를 나타내며 함장식천에는 아나함경과 대반열반경을 연출하고 아래야식천에는 대지도론경과 육아론경을 연출하느니라. 선남자야, 불이 부처님이 곧 법, 법이요 진리요 법이 곧 불이니 합해서 한 모양이 되어 대통지성열애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불설착영시의 일체 대지가 육종진동하고 광조천지하여 무유변제하고 호호탕탕하여 임무소명이라. 일체 유명은 계실명랑하고 일체 지옥은 병계소멸하며 일체 죄인은 구덕이고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실 때에 온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광명이 하늘과 땅에 비쳐서 끝이 없이 호호탕탕하여 무어라고 이름할 수 없었으며 모든 어둠이 모두 밝아지고 온갖 지옥이 일시에 소멸해서 여러 죄인들이 전부 고통을 면하였다. 이 시에 대중지중의 8만 8천 보살이 일시 성불하니 호왈 공황열의 응정등각이라 금맹은 이구요 국호는 무변이니 일체 인민이 개행보살 육바라밀하되 무유피차하며 정무쟁삼매하여 채무소득하고 육만육천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는 득대총지하여 입불이법문하고 무수철룡야차와 근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인비인 등은 득법 안정하여 행보살도 하니라. 그때에 대중 가운데 있던 8만 8천 보살이 함께 성불하였으니 그 호는 공황열의 정등각이고 금맹은 이구며 국호는 무변이니 온갖 백성들이 다 보살의 육바라밀를 행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무쟁 삼매를 정득해서 더들 바가 없는 데 이르렀고 6만 6천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대총지를 얻어서 불이 법문에 들어갔고 수 없는 철용 야차와 근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인빈 등은 법의 눈이 깨끗함을 얻어서 보살도를 행하였다. 선남자야, 약부 유인이 덕관 등이지일과 급신 입택지시에 잠독 착용 삼편하면 신대 길리하여 선신이 가오하고 연년 익수하여 복덕 구족하나니 선남자야 약독 착용 일편하면 여독 일체 경 일편이요 약사 일근하면 여사 일체 경 일부라 기 공덕은 불가칭 불결항이요 등 허공하여 무유 변제하여 성성 도가 하나니라. 선남자야 또한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여서 부임하는 날에다 새 집에 들어갈 때에 이 경을 세 번만 읽으면 크게 길하고 유익하여 선신이 가오하고 수명이 연장되어 장수하고 복득이 풍성하리라. 선남자야 이 경을 한 번만 읽어도 모든 경을 한번 읽은 것과 같고 이 경을 한 권만 베껴도 모든 경을 한번 베낀 것과 같아서 그 공덕은 말할 수 없고 한량이 없으며 허공과 같이 끝이 없어 성인의 도가를 이루느니라. 부자 무변신 보살 마사리여 야교 중생이 불신 정법하여 상생사견이라 홀문 착용하고 적생 비방오대 엄비불설이라 하면 시인은 현세에 덕백나병하여 악창농일이 변체교류하며 성조치해를 인계정질타가 명종지일에 적타아비무간지옥하여 상화철화하고 하화철상하며 철창 철차는 변제철을하며 융동광구의 근골이 난괴하여 일일일야의 만사만생으로 수대고통하여 무유휴식이니 방사갱고로 핵죄여신이라. 신보살마사라 만약 어떤 중생이 정법은 믿지 않고 잘못된 사견만 내다가 호련히 경의 말씀을 듣고 즉시 비방하여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금생에 나병이 걸려서 온몸에 더러운 창질이 생겨서 피고름이 흐르며 악취가 풍겨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다가 임종하는 날에는 아비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위에 붙은 불은 아래로 내려 뿜고 아래 불은 위로 올려 뿜며 새창으로 온 몸을 찌르며 굴이 녹인 물을 입에 부으니 뼈와 힘줄이 녹아서 문드러지며 하루 낮과 밤 사이에 만 번이나 죽고 만 번이나 살면서 수 없는 고통을 쉴 새 없이 받으니 이 경을 비방한 연고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느니라. 불이 죄인하여 이슬 개은 하사대 신시 자연 신이요 오체 자연족 하리며 장내 자연 장이요 노적 자연 노며 생내 자연 생이요 사적 자연 사라 구장 부덕 장이요 구단 부덕 단이니라 고랑여 자당하고 사정 유여이라 욕장 유이 공인데
독경망문사하라. 천천만만세 득도전범륜하니라. 부처님께서 제인을 위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이 몸은 자연으로 생긴 몸이니 머리와 사지도 자연으로 갖추었고 자라기도 자연이 자랐으며 늙는 것도 자연이 늙었도다. 나는 것도 자연이 생겨났으니 죽는 것도 자연이 죽으리라. 키가 크기를 구하여도 크지 않으니 적어지기를 구한다고 적어질까? 괴로움과 즐거움도 내가 받고 잘못되고 잘되는 것도 내게 달렸다. 좋은 공덕 지으려거든 이 경을 읽어 천추만대 득도에서 법을 전하라. 불설 차경이 하시니 일체 대중이 등미정류하여 신명어정에 환히 용약하며 개견 재상 비상하고 입불지견하고 오불지견하여 무입무오하고 무지무견하여 무득일법이 즉 열반낙하니라. 천지팔량경종.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마치시니 모든 대중이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기쁨을 얻어서 마음이 밝아지고 뜻이 깨끗해져서 즐거워 뛰면서 모든 모양이 참모양이 아닌 줄을 보고 불지기에 들어가 불지기를 깨달았으나 들어간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며 한 가지 법도 어둠이 없는 것이 즉 열반의 즐거움이니라. 천지 팔량경 끝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